그래서 이거 이제 300, 200, 200도 뭐 아주 훌륭해요. 네네. 아니, 그 저는 좀더 높은 거고. 저희는 자동. 막잘 쓰니까, 예, 그래도. 그럼 400 넣는 게 제일 자유롭죠, 그쪽에. 네. 여기 한번 잠깐 앉아보세요. 느낌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동으로 커지고 이렇게 되는구나. 네, 자동 모듈이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파워포인트 키든 뭐 여기 칠판 저런 거 갖다 달대기 다 되는 거죠. 네. 거기 가면 이제 쓱 켜지고. 켜지고, 이게 더 네. 커지는 거고. 원 클릭하면 또 파워포인트 넘어가는 거고. 켰을 때 클릭하면 가고. 그 다음에 저 자막이 그 파워포인트로 나가는 거죠. 아, 이 자막이. 여기 밑에. 노트 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요. 파워포인트 노트에. 네. 지금 거기가 다 되는 건데. 아, 돼요. 제 기능은 저도 되게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네. 아직 완전히 많이 알지는, 이건. 그러면 이제 여기 요거는 PPT 있잖아요. 네. PPT 파일을 로딩하면 네. 여기에 쇼 타이틀 윈도우 이게 좀 떠요. 네. 여기 프롬프트죠. 네. 왜냐면 파워포인트 너무 작아 글씨가. 네. 그러니까 이걸로 해놓고 여기서 이 폰트를 누르고서 뭐 시원하게 크게 해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딴 모니터 하나 켜놓고 읽으라 해도 되는 거고. 얘를 자막에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는 요거를 온오프 하면 돼요. 이게 여기 있는 거 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음 장이 넘어가면 네. 여기서 이제 왕 클릭하면 넘어가요. 그러면 그 밑에는 또 저게 노트가 바뀌는 또 바뀌는. 예. 이제 옆으로 여기, 갈 것인가 위로 갈 것인가 하면 되는 거죠. 네. 여러 가지. 근데 이번 400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으니까. 네네. 5000도 이제 아주 프로페셔널인 것들 하고 이거 좀. 대담하고 뭐 네네네. 그런 거 할 때 거기 써서 해도 되고 참고는 지금 이제 머리를 이렇게 보시면은 네. 여기 머리가 약간의 이게 반짝이잖아요. 네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촬영할 때 저 뒤에서 이 스폿을 찍다. 네. 그리고 이제 약간의 컨트라스트가 저가 주름이 많은 네. 사람은 이제 이거를 약간 약하게 하고 약하게 이거. 또 네. 이제 젊은 사람은 너무 또 이게 없으니까 네. 약간 사이드 하고. 주고 네. 그렇게 해서 얼굴 예쁘게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죠. 저희 싱가포르에서도 이거 사갔잖아요. 저희 회사에서 예. 엄청 잘 쓰고 있대요. 아, 그래? 아이, 다행이네. 그래서 저희한테 예. 사진도 보내줬거든요. 아.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예. 이거 한번 보내드려야겠다. 글쎄, 좀 보내주세요. 그런 게 우리한테 중요하니까. 새 버전 업그레이드 좀 한번 하시라고 그래서 네. 우리 이거 업그레이드 된 게 굉장히 기능이 많은데 그거 설명을 다 기억을 못해요. 하도 많아가지고. 저희 이번에 업그레이드 했거든요. 네. 그거 한번 써보시면은 여러 가지들이 달라진 거 아실 거예요. 이거 뭐 보이시나? 네. 약간 이렇게 생각 해가지고 그래. 이거 다림 거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저희 저희는 의료기기니까 실제로 그치. 하는 거를 이제 방송으로 내보내는 거. 네, 네. 줌 라이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네, 썼어요. 라이브 방송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원격지 분들이 발표를 하면. 네. 이쪽에다 이제 줌을 키잖아요. 네. 이제 우리가 뭘 만들었냐면, LMS하고. 네. 아이스튜디오 미트라는 화상에 우리가 만들었어요. 아. 왜 만들었냐면, 줌은 화질을 지들이 제어를 해가지고 맞아요. 뿌예요 화질이. 맞아요. 이게 그 인터넷 속도에 따라서 뿌여졌다가 흐렸다가 뿌여졌다가 흐려졌다. 서버를 구성해드려요. 그러면 한 달에 한 5만원, 10만원도 안 써요. 네트워크를. 그러니까 자기 거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이제 보스턴 이렇게 넣어주면 그러니까 웹이나에 있는 그 저걸 해주신다는 거죠. 그 플랫폼을 해주신다는 거죠. 네. 꾸며줘요. 그 회사 거를. 예,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이제 그 줌보다 더 편하게 링크를 보내면 되고 또 하나의 장점 그렇게 할 경우는 멀티 세션이라서 자기가 네 개를 동시에 열어요. 네. 여기는 의사랑만. 네. 여기는 일반 환자들만. 네. 이렇게 해놔서 의사 한 거는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발표를 저기서. 네.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있는 의사가 여기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리고 화면 쉐어링 윈도우를 절로 나오게 해서 네. 여기서 약간의 조작만 해주면 되잖아요. 네네. 그게 지금 이 장비로 되니까 아~ 뭐 줌을 해도 마찬가지죠. 줌을 네. 해도 발표자를 이제 줌 2 윈도우로 하면 하나 발표자 한번 발표자로 나오잖아요. 네네. 발표자는 캡처해서 절로 넣고 아~ 발표자는 거기서 그린으로 오냐면 여기서 크로마키에서 저기다 떼주는 거죠. 빼주는 게 훨씬 더 나니까. 네. 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체 백그라운드 리무벌이 곧 나와요. 아~ 줌처럼 하는 네네네네. 식을. 근데 그게 이제 줌은 서버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다 넣어야 되니까 네. 개발이 조금 더 어려운데 아~ 어쨌든 이제
그건 다음번 업그레이드. 다음번에? 네. 아, 아마 한 네네. 2, 3주 안 될 거예요. 줌에서는 발표자 모드로 해놓으면 자료하고 발표자 바뀔 때만 나오죠. 그 여기 텁텁텁 박혀나가는 네. 거예요. 네. 아. 근데 5천 넘어가면 이제 크로마키 다섯 개 되니까 발표자, 아. 사회자 여기 같이 앉은 것처럼 할 수 있죠. 그쵸. 그런 아. 것 좀 많이 좀 활용해 주세요. 저희 진짜 활용 많이 해요. 그 소식을 좀 알려주셔야지. 아, 네. 저희 하는데. 어, 엄청 많이 했어요. 진짜로. 숱이나 이거 궁금해가지고. 어, 저희는 진짜 많이 했어요. 어. 그러니까 요번에 저희 네. 업그레이드도 한 게, 네. 아, 이제 좀 저희 한 3, 4년 썼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조금 업그레이드를 요번에 좀 하는 게 좋겠다라고 네. 해가지고 그, 한 거거든요. 무지 많이 돼 있으니까. 네네. 그거 좀 잘 쓰시고. 네, 우리가 연간 이제 업그레이드 뭐 몇 프로인가 내면은 이제 자동으로도 되고 그러니까. 아 진짜요? 아 이것도 한번 부장님한테 한번 여쭤봐요. 저희 예. 노트북이 있으니까 소프트웨어 저희 뭐 쓰는 것도 한번 확인 예.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노트북도 다 쓰면 되니까. 네. 그래요. 네. 저희도 뭐 이렇게 액세서리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네네. 다섯 개 연결하겠고 그런 걸 드릴 테니까. 근데 사장님 살이 좀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지금 저 다이어트 하시는가요? 네.